안녕하세요. 다인공주입니다. 오늘은 재롱잔치에 딱 어울릴만한 어린이 무대화장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피부가 참 좋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처럼 피부를 두껍게 할 필요가 없이 가볍게 쿠션 파운데이션으로 조금만 퍼프에다 묻혀서 통통통통통통 전체적으로 두드려줍니다. 아이들은 피부가 그야말로 아기 피부잖아요. 그래서 피부는 가볍게 그리고 포인트 화장만 강렬하게 무대에 멀리 있어도 잘 보이게 하는 것이 주안점이거든요. 네, 통통통통통통 가볍게 쓸어내었다가 두드려주고 밀착력을 높이고 지속력을 더 높이게 하는 방법은 계속 여러 번 두드려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화장이 익숙하지 않고 처음 하는 화장이라 간지러워서 여기저기 긁기도 하고 눈도 깜빡깜빡 몸도 들썩들썩 하는데요. 이럴 때 아이고 예뻐지네 하면서 아이들을 조금 진정시키면서 그 자리에 오랫동안 잘 앉힐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겠죠? 아유 다인이가 엄청 움직이고 있어요. 코도 간질간질. 퍼프에 내용물을 많이 묻히는 것이 아니라 통통통 많이 두드려주는 것이 중요해요. 내용물은 소량만, 파운데이션을 조금 사용하고 조금 사용한 것을 얼굴 전체적으로 통통통통통 약간 세다 싶을 정도로 두드려주는 것이 오랫동안 화장을 지속시켜주는 방법입니다. 역시 아기 피부라서 조금만 발랐는데도 얼굴이 한결 뽀샤시해졌어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무대에서 율동을 할 때 멀리서도 우리 아이가 화사하고 예쁘게 보이는 것은 바로 화장 덕분이거든요. 아이들이니까 평상시에는 화장할 필요가 없죠? 특별한 날, 특별한 순간에 우리 아이가 더 돋보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이제 압축 파우더를 가지고 유분기를 조금 눌러줍니다. 파우더를 바르는 이유는 제 메이크업의 지속력을 높여주고 그 위에 색조를 얹게 되었을 때 색조의 색깔이 선명하고 더 예쁘게 발색이 잘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거든요. 아까 쿠션 파운데이션을 발랐던 것처럼 다인이가 너무 간지러워하고 있어요. 이제 눈이랑 코, 입처럼 예민하면서도 또 아이들이 손이 많이 갈 수 있고 움직임이 있는 그 부위에는 퍼프를 작게 접어서 꼼꼼하게 발라줍니다. 눈, 코, 입 부분에는 조금만 발라야 돼요. 많이 바르면 뭉칠 수도 있고 더 어색해질 수도 있거든요. 가장 많이 발라야 될 것은 볼, 이마, 턱. 조금 발라야 될 것은 눈, 코, 입. 자, 이제 윤곽을 한번 쓸어볼 거예요. 저는 특별히 아이 화장이라고 해서 아이 걸 새로 사지는 않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한번 써봤거든요. 얼굴 외곽 쪽에 어두운 색의 블러셔를 이제 큰 브러쉬에 묻혀서 슥슥슥 쓸어주는 방식으로 합니다. 자,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핑크볼을 만들 텐데요. 궁금해서 눈을 실려냈던 다인이에요. 자, 무대 화장에서는 이제 피부는 자연스럽게 하되 볼이랑 눈 화장을 강렬하게 해서 아이의 이목구비를 뚜렷하고 인형처럼 만드는 게 포인트잖아요. 이제 브러쉬에 핑크색 블러셔를 적당량 묻혀서 애플존이라고 하는 웃었을 때 가장 봉긋 솟아나온 그 볼 부분에 살살 발라봤어요. 아유 벌써 예뻐졌어요. 자, 이번에는 눈썹이에요. 눈썹 그리는 것이 어른들도 그렇지만 아이들도 가장 만만치 않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메이크업을 할 때 처음에 조금 실수한 것 같아도 그냥 넘어가고 맨 마지막에 정돈할 때 완성하기 직전에 면봉으로 수정할 수도 있고 다시 조금 더 채우거나 정돈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 조금 이상했다고 해서 그 부분을 계속해서 터치하는 것보다는 이제 넘어가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보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눈썹 용품들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붓펜 타입으로 눈썹의 결대로 살살살 그려주고 중요한 것이 뒷부분을 더 진하게 앞머리로 갈수록 연하게 눈썹 한올 심는 느낌으로 그려줍니다. 요런 화장품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엄마가 사용하고 있는 펜슬 타입이나 브러쉬, 아이섀도우 중에서 조금 갈색 중에 진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자연스럽게 발라도 괜찮아요.
자, 이제 아이섀도우를 발라보겠습니다. 어른들 화장할 때는 아이섀도우를 눈, 속눈썹이 나 있는 가장 아래를 제일 진하게 위로 갈수록 그라데이션 하면서 연하게 바르게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 자칫 가루가 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어차피 무대 화장이라 눈 아래에는 라이너로 이제 두껍게 그려줄 거기 때문에 떴을 때 보이는 그 윗부분을 가장 진하게 그려줍니다. 처음에 눈 아이섀도우를 칠할 때 감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떴을 때 잘 보이는 부분부터 발라줘서 그 부분을 가장 많이 아래로 갈수록 연하게, 맨 아래에는 안 발라줘도 괜찮아요. 이제 붓펜 타입의 아이라이너로 아이라이너를 그 눈매를 깊고 또렷하게 그려줍니다. 다인이가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엄마 나 눈 할 때 제일 힘들었어 하더라고요. 눈을 깜빡깜빡하기도 하고 찡긋하기도 하는데 아이들한테 그 화장을 하기 전에 메이크업을 할 때 눈을 감을 때는 자연스럽게 살짝 감는 방법을 이렇게 미리 가르쳐주는 게 좋아요. 눈을 꼭 감지 말고 살짝 감아보자. 미리 연습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메이크업을 진행하면 한결 더 수월할 수 있겠죠? 라인을 그릴 때는 이제 처음에 어느 정도 두께로 그릴 것인지 윤곽을 먼저 그려놓고 그 윤곽에 맞게 아랫부분을 살살살 채우면 됩니다. 한쪽이 벌써 끝났어요. 저 나머지 한쪽. 이게 메이크업, 무대 메이크업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하는데 1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10분 동안만 이제 아이에게 좀 가만히 앉아있도록 하면 무대에서 더욱 돋보일 수 있도록 우리 아이에게 메이크업을 해줄 수 있습니다. 몇 번 연습을 해보면 아이들도 차츰차츰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좌우가 좀 달라도 괜찮아요. 아이들은 어차피 멀리서 보는 것이고 이목구비를 뚜렷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조금 이제 삐뚤어지거나 좌우가 짝짝이가 돼도 그게 다 귀여운 것 같습니다. 아이라이너를 어느 정도의 두께로 그릴 것인지 미리 밑그림을 그리고 그 아래에 슥슥슥 채워 넣었어요. 역시 동양인이라서 그런지 눈매가 싹 길어지니까 훨씬 더 깊어 보이고 눈도 커 보이네요. 이번에는 그 아이라이너 부분, 윗부분만 그려봤는데 다음번에 한 번 더 해볼 때는 아랫부분도 약간 음영을 줘서 더 눈매를 깊이 있게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 오른쪽 눈이 살짝 위로 올라갔는데 걱정하지 말고 지금은 그냥 넘어가고 맨 마지막에 면봉으로 정리를 한번 해주겠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화장 시간이에요. 핑크색 립스틱을 발라볼 건데 틴트의 효과도 있으면서 촉촉하게 나온 그런 립글로스거든요. 가운데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아랫 입술 바깥까지 다 채우고 그 다음에 입술 산 조심조심 그려서 윗입술까지 마무리하면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었어요. 무대 화장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눈에 띄고 예뻐 보일 수 있을까? 그 아이의 특성과 그날 의상에 따라서 그 립스틱 색깔이 달라지겠지만 우선은 이제 몇 번 연습해보고 우리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 아이에게 어떤 색 립스틱이 잘 어울리는지 몇 번 발라보고 제일 잘 어울리는 립스틱을 바르는 게 좋겠죠. 다행히는 피부가 흰 편이고 지금 아이섀도우랑 볼까지 핑크색으로 발랐기 때문에 핑크 립글로스를 선택했습니다. 아, 예뻐졌어요. 화장한 자기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더라고요. 다인이를 보니까. 자, 이제 눈썹, 앞머리를 슬슬 문질러주면서 살짝살짝 침을 발라서 수정하기 쉽도록 해서 세졌습니다.
이제 아이라인 끝에 날렵하게 싹싹싹. 좌우가 조금 달랐었는데 면봉으로 수정해주니까 아유 예뻐요. 자, 입술은 수정할 때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입가 그리고 그 입술 안쪽을 면봉으로 잘 닦아주어야 립스틱이 립글로스가 치아에 묻어서 애들이 웃었을 때 이가 빨갛게 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 안쪽에 입술 안쪽은 면봉으로 싹싹 닦아주어서 웃었을 때도 예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아, 어땠나요? 오늘 재롱잔치 무대화장 메이크업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따라해보세요.